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 두기를 하루 앞두고 30일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94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3일 이후 68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유흥시설과 학원 등을 고리로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주 원인으로 지목됩니다.